자, 이렇게 보면 자, 이 가운데 먼저 해로운 범주를 지나자고 합니다. 자, 해로운 범주는 뭡니까? 저는 이걸 뭡니까? 해로운 범주를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조폭 집단.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자, 조폭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은 뭡니까? 우리 한 다 합치면 한 14개 도가 되죠. 14개 도가 된다 합시다. 그러면 14개 고유 승진을 가진, 그죠? 뭡니까? 불선법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폭 집단은 뭡니까? 예를 들어 뭐 신상사파, 그죠? 뭐 양은이파, 뭐 그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죠. 그죠? 그, 이거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뭡니까? 예, 그죠? 이거 뭐, 번뇌 모둠, 족쇄 모둠, 이미, 그죠? 부처님께서 이미 경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히 아비담마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죠? 그죠? 조폭들은 곤란하죠? 그럼 맨날 조폭 소탕한다 하는데 소탕은 다 안 되고, 그죠? 우리 수행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수행이 뭡니까? 결국은 이 조폭 집단, 불선법들을 소탕하는 게, 그죠? 맞죠? 탐진치로 대표되는 거죠? 이 불선법들을 소탕하는 게 수행의 극인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이 조폭 집단의 특성을 있잖아요.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요거는, 야, 요거는, 네? 폭력파다. 네? 요거는 번뇌파다. 그죠? 또 요거는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파다. 좀 그렇게 뭡니까? 요거는, 예, 네, 신상사파고 요거는 뭡니까? 뭐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제가 그런 걸 참 건전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조폭들은 혼자 놉니까? 여러분 같이 그룹으로 놉니까? 그룹으로 놀죠. 조폭은 뭡니까? 혼자 놀면 겁이 나고, 그죠? 달라라라 떨잖아, 그죠? 근데 뭡니까? 이거, 그룹으로 모여나면은 활결치죠, 그죠? 저는 이것도 그런 원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14 가지 불선법들을, 그죠? 이 특성별로 있잖아요. 함께 모아서, 그죠? 요거는 번뇌다. 뭐, 요거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제 이야기가 훨씬 이제 수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예, 경장뿐만 아니고 존장에서도 있잖아요. 이 14가지 해로운 심소법들을 따로 있잖아요. 쫙 나열해가지고 특징이 뭐 이러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고 논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있잖아요. 환원시켜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여기서 저는 모둠이라는 거죠. 모둠별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모아보니까 14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럼 14가지로 분류한 것은 뭡니까?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되죠? 그냥, 그죠? 후대 스님들이, 그죠? 이런, 그 뭡니까? 이제 결혼서를 이렇게죠? 이렇게 지은 스님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거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걸 밝혀야 되니까, 특히 뭐, 제7장에서, 그죠? 이게 뭡니까? 그죠? 특히 뭡니까? 논장의 예, 그 가르침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해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만 조금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로운 범주의 길라자입니다. 뭐라 적어놨나 그랬어요? 조폭 집단. 그죠? 아, 제가 이 보기를 적어놨어요. 깍두기 파로 적어놨네. 깍두기 파가 있었어요. 뭐, 신상사파, 칠성파는 있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그래서, 왜냐면, 나쁜 사람들은, 그 범죄가 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있잖아요. 그룹을 지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이런 불선법들을 14가지로 그냥 쭉 나열하신 게 아니고 무려 뭡니까? 10가지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가지는 아리랑트 상가에서는 10가지가 번뇌, 폭류, 속박, 매덕 그 차이죠. 그죠? 101쪽입니다. 집착, 장애, 잠재성향, 족쇄, 그 경에 따른 분류, 족쇄, 아비담마에 따른 분류, 오염은 이렇게 해서 10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에 가면 어디에 나오느냐? 아비담마 상가에서 이제 10가지 그룹으로 그룹을 지어놨는데 무슨 논장이 특히 나와야 되겠죠? 논장이 안 나온 걸 안 왔다 쓰면 마음대로 일어나는 이거는 아무 그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장의 칠로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 상관이 첫머리에 실려있는 마디가 그 아비담마 마티카에 보면 있잖아요. 아비담마 마티카는 저는 이걸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논장의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이 마티카라는 이름은 이 구성체가 우리 율장 있잖아요. 율장의 구성체와 논장의 구성체는 똑같습니다. 율장에도 마티카는 두 가지죠. 뭘 마티카랍니까? 비구 계목, 비구니 계목, 지우죠? 비구 빠티모카와 비쿠니 빠티모카를 마티카라고 합니다. 논의의 주제자는 그렇죠, 그죠? 그럼 이 논의의 주제에 대한 해설을 다 뭐랍니까? 위반가라 그러죠,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같이 뭡니까? 우리 아리당마에 보면은 마띠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율장의 마띠까고, 이거는 논장의 마띠까죠. 아비당마 마띠까가 되겠죠. 아비당마 마띠까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세계조 마띠까. 하나는 두개조 마띠까입니다. 세계조 마띠까는 22개 항목이고요. 두개조 마띠까는 100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으로 보면 122개 마띠까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띠까는 두 개입니다. 논장하고 차이가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마띠까 안에 보면은 이 마띠까를 특히 우리는 뭡니까? 우리 두개조 마띠까는 14가지 또 그 범주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말이 그 말입니다. 논장의 칠롱 가운데 첫 번째인 단마상관의 첫머리에 실려있는 마띠까, 이거 아비다마 마띠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불선법으로 보면 그죠? 10가지 마띠까가 나타납니다. 원인, 뭡니까? 원인, 번뇌, 족쇄, 매듭, 폭류, 속박, 뭡니까? 장애, 뭡니까? 집착, 취착, 오염. 됐죠? 이제 불선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요래 10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요 10가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뭡니까?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해로운 범주의 길라잡이로 넣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 원인의 모둠은 혼합된 범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니까죠. 불탐부진, 불치가 들어있으니까 해로운 범주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걸 빼고 그죠? 그러면 9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요 가운데 8번을 안 보십시오. 8번을 보면 집착의 모둠 해놨죠. 이 집착의 모둠에 보면은 여기 들어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견해의 집착. 주 내용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마띠까를 한 몇 가지, 몇 가지 마띠까를 만드는데 주 내용은 뭡니까? 고유승기를 가진 법을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네, 이거는 견해의 집착. 한 가지만 나타난다. 그럼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이게 범주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착의 모둠은 우리 아리다마타 상가에서는 빠집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러면 전부 몇 개가 됩니까? 8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 8가지 가운데 또 뭡니까? 잠재 성향이라는, 그죠? 모둠을 넣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읽었지만, 그죠? 족체는 경에 따른 분류와 아비다마에 따른 분류로 또 세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10개가 되죠, 그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곧 적혀 있습니다. 자, 이라는 모둠, 고착가를 저는 모둠으로 옮겼습니다. 표현된 불선법들의 모둠 10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원인은 꼭 불선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도 불선법 포함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개 여기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처럼 논장에서는 불선법들을 모두 10가지 모둠으로 모아서 고찰하고 있다. 이들 모둠에 대한 설명은 담마상근이 이 해제를 참조하기 바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10가지로 했냐면 담마상근이에 보면 10가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가운데 집착의 모둠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빼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의 모둠은 불탐부진, 불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불선법의 모둠이 아닙니다. 이것도 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여기 뭐를 넣습니까? 오염원의 모둠을 넣죠, 그죠? 그죠? 자, 오염원의 모둠은, 오염원 자체는 뭡니까? 단마상관이에도, 경이는 반드시 나타나고요. 단마상관이에도 지금과 같은 뭡니까? 오염원의 모둠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넣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족쇄를 아비다마에 따른 분류와 경에 따른 분류를 해서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 10가지 모둠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원인은 탐진치 불탐불치, 불치여서 혼합된 범주에 속함으로 예,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마띠까의 집착의 모둠 대신에 왜 집착 하나밖에 없다 했죠, 그죠? 여기서는 잠재 성향이, 아니, 죄송합니다. 잠재 성향이 들어갔어요. 그죠? 잠재 성향이 추가되고, 잠재 성향은, 우리, 그죠? 단맛 상관이 보면, 그죠? 예, 우리가 쓰는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 위반가에도 나타나고요. 경들도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추가되고, 족쇄를 경에 따른 분류와 아비다마에 따른 분류로 나눠서, 해로운 것들을 모두 10개의 모둠으로 나눠서 고찰하고 있다. 이제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했습니다. 예, 좀 더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